네, 인베스트 정보보안 기사 기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인베스트 보안 기사 사이트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저희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뭐책 뒤에 그 URL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베스트 보안이라는 카페가 있고. 보안기사 시험을 보면 그 우리가 CBT로 보는 사람이 있고 PBT 시험지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원래는 그 2023년부터 PBT가 폐지가 되는 거로 공지가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근데 아마 사람들이 이제 CBT에 너무 올리니까 이제 장소 그런 문제 때문에 뭐그 작년 말에도 23년도 마지막 시험에도 PBT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PBT가 됐건 CBT가 됐건 간에 시험을 보면 저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들을 올려줘요. 특히 PBT는 CBT죠. 그죠? 컴퓨터로 보는 사람들은 시험 날짜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요게 이제 뭐야 이거 그죠? 문제가 올라오면 실제 뭐가 있냐면 요게 올라오는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몇개 주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PBT 문제는 뭐 거의 뭐그 시험지가 올라오고요. 이거는 아마 실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 정리한 거 이렇게 다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는 기출풀이인 거죠. 기출풀이인 거고, 그리고 카페 URL은 여기 보면 여기 카페 URL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1회부터 이제 시험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시스템 보안 입니다. 시스템 보안 보면 리눅스 ETC의 패스트WD 파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옳은 것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게 점수를 주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계정 UID가 0이면 그죠? 0이라는 게 뭐죠? 리눅스에서 그 관리자 계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0이면 루트를 나타내요. 즉 컴퓨터는 기본적으로요 영어를 쓰지 않아요.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루트라는 것도 관리자의 그 영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숫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라는 거를 만들어서 0번은 관리자다 이렇게 그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요 passwd 파일에 루트 이외에 다른 계정이 0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이 있죠. 걔는 윈도우는 SID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SID가 0이면 0이 아니라 500이면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나타내고 501이 게스트 유저일 겁니다. 501이. 그래서 약속된 번호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ID라는 커맨드를 치면 이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조금 작게 해볼까요? 자, 리눅스, 유닉스 시스템에서 시험에서 가끔 유닉스, 리눅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리눅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로그인해서 로그인 계정이 환경 디바이스 쉘 그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 로그인한 계정 형식 로그 오프 여부 등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WTMP와 UTMP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WTMP는 뭘 하는 겁니까? 현재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그죠?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나 부팅 정보, 그죠? 그런 걸 나타내고,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놔야죠. last라는 커맨드로, 그죠? 확인할 수가 있고, UTMP는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who라는 명령, WHO예요. SU는 리눅스 명령 중에 스위치 유저라는 SU 명령어가 있죠. 이 SU 명령을 했을 때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로그를 가지고 있는 게 SU 로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나와야 또 알아야 될게 우리가 보통 이제 리눅스 같은 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칼리 리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리 리눅스는 뭐 별다른 건 아니고 그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리눅스에다가
보안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들, 그 악성 코드, 뭐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후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TTY 7이라는 게 있고, 그죠? PTS 0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터미널의 번호인데요. 요 시커먼 화면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영어로. 요창 자체를 우리는 터미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TY라고 치면 이 화면에 터미널 번호가 나와요. 여기 PTS 0번이죠. 그러면 내가 화면을 하나 더 띄워서 TTY 이렇게 치면 또 다른 터미널 번호가 지금 얘는 1번이죠. 그래서 후라고 커맨드를 치면 지금 0번이 요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1번이 요거,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뭐가 있냐면 0, 뭐0.0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요런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디스플레이 정보예요. 디스플레이 정보를 나타내고, 이 PTS라는 것도 TTY라는, 이게 이제는 이게 영어 약자가 아마 타이핑 뭐 그런 약자일 겁니다. 뭐 약자까지 몰라도 돼요. 얘를 통해서 이런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루트가 떠 있고, 이 왼, 오른쪽이 이쪽과 왼쪽이 요놈, 그죠? 두 개가 터미널로 연결된다. 이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답은 뭐 2번이다. 이렇게 돼 있고, 쭉 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보죠. 다시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아, 그 사람이 개인정보 처리자죠. 근데 갑자기 왜 여기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나오죠? 시스템 보안에서. 그러니까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목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출제되는 거고, 요 문제는 PBT 시험, 종이로 본 시험지를 그대로 친 겁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등등 위해서 접속 기록을 점검해야 된다. 접속 기록은 매월 점검이에요. 매월 점검. 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는 이 접속 기록을 관리할 때, 고유식별자가 5만 건 이하이면 1년간 보관하면 되고, 5만 건 이상이면 2년간 보관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 변경은 3년이에요. 예,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매월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 사유를 입력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요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개인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죠? 엑셀 다운로드 이런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다운로드를 받을 때몇건 이상 입력하면 사유를 입력할까? 요거에 대한 기준 있죠? 기준. 그 기준을 내부 관리 계획에 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내부 관리 계획서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는 우리가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몇건 이상 다운로드할 때 사유를 받는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는 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뭐냐? 유닉스 계열이고, 무결성 검사죠, 무결성. 무결성이라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걸 검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트립와이어. 그래서 요런 거는 실기 단답형도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자, 그래서 실기를 위해서라도 요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 존더 리퍼에서 이제 크랙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이 크랙이라는 말은 패스워드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거를 크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눅스 인증 모듈, 이 PAM, 요것도 많이 나와요. 요거 생각보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뭐 영문, 소문자, 뭐 특수문자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야 된다. 패스워드 몇번 이상 틀리면 락을 걸어라. 몇초 동안.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가볼게요. 포매팅 스트링 점검 도구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 답은 되게 쉽죠. IP 테이블즈라는 건 리눅스 방화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눅스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특정 IP를 막고 열고, 그죠? 막고 열고 이걸 해주는 게 커널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넷필터예요. 넷필터. 요것도 기출 문제예요. 요것도 넷필터. 이 넷필터가 있고, 이 넷필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그 막구 열구,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룰, 같은 말인데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막구 열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IP 테이블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리눅스 커널에서 내장되어 있는 패키 필터링, 그죠? 패키 필터링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 핵심은 리눅스 커널에 내장되어 있느니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유분투 리눅스인 경우에는 UFW라고 합니다. 유분투 파이어월, 이게 약자겠죠. 그쵸? 요것도 기출이고요. 자, 그리고 포매팅 스트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포맷이 틀려서,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언어에서의 10을 출력을 하려면 %d라는 거로 약속되어 있어요. 10.1이라는 건 실수라고 하죠.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건 %f라고 약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홧다운표 하나짜리의 a, 홧다운표 하나짜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 언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c로 약속되어 있고요. 이 홧다운표 두 개짜리로 이렇게 감싸 있잖아요. 이 안에 문자열의 길이가 몇 개든 이거는 문자열이라고 하고 %s로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16진수를 찍고 싶어요. 6F라는 16진수를 찍고 싶을 때는 %X라고 찍자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포맷 스트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찍을 때는 %S를 써야 되는데, 그죠? 이거를 뭔가 틀리게 썼을 때 발생되는 취약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 보안에서 그저 나오는 거죠. 사실 응용 프로그램 과목, 애플리케이션 보안 과목의 핵심인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저것도 나와요. 뭐냐면 이 포매팅 스트링 공격으로 할수 있는 그 보안 약점이 뭐냐, 그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메모리를 열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메모리를 변조할 수 있고, 이 똑같은 말인데요. 셀 코드 하면은 그냥 악성 코드라고 생각하세요. 셀 코드를 삽입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기출 문제죠. 요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다 기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GDB라고 얘기한 거는 디버거, 그죠? 프로그램 추적해 보는 거, 테스트해 보는 거, 그런 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브젝트 덤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덤프 파일, 메모리 덤프 뜨는 거, 그죠? 그 다음에 Ltrace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적 라이브러리 호출을 추적한다. 이건 뭐냐면 A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요, 어떤 프로그램은 자기 혼자 기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행시에 어떤 서브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동적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실행시에 미리 다 포함되어 있으면 정적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사실은 그냥 라이브러리 하면 정적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이 동적 라이브러리 호출 관계를 부를 수 있는 툴의 이름이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거. 요번에 이제 처음 요 문제로 등장됐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실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필기 기출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필기 기출 10회치 정말 중요해요. 왜? 요거 때문에. 이 뒤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실기 때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차별 대입 공격. 무차별 대입 공격하면 생각나는 거. 패스워드를 막 넣어본다. 그거 하나랑. 크리덴셜 스터핑. 네이버 패스워드를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그 패스워드를 다른 데 썼더니 로그인이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동행복권이라는 해킹 사례가 있죠. 크리덴셜 스터핑에. 이 동행복권, 우리 로또 이런 거예요. 여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여기가 잘못한 건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사용자의 실수로 예를 들어서 뭐가 해킹을, 그 패스워드가 노출이 된 겁니다, 결론은. 근데 이 패스워드를 네이버 계정에 넣으니까 이게 또 해킹이 된 거야, 그죠? 예, 그냥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걸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면 SQL의 인젝션을 통해서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SQL DB 나오고, 이거는 뭡니까?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에요. 이거는 실기 기출입니다, 이거. 그래서 true, false, substring 나온다. 그럼 무조건 블라인드예요. 자, 별도의 인증 없이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행위다. 이거는 인증을 잘못한 거죠. 특정 암호 풀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값을 대입하는 거다. 그죠? 맞죠? 모든 값을 대입하는 거다. 그래서 무작위 공격이라는 건 이거인 거고, 웹페이지 입력 값을 통해서 SQL 주입하에 오적동을 일으킨다. 그죠? 이건 SQL 인젝션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히드라라는 프로그램이 무작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문자 L의 루트죠. 루트는, 아이디는 루트로 계정하고, 패스워드는 패스W의 .txt라는 패스.txt라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요 IP에다가 SSS 서비스에 계속 패스워드를 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금 원래 초록색이거든. 루트에 패스워드가 1, 2, 3, 4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죠. 이걸 뭐다? 이걸 무작위 공격, 블루트 포스라고 한다. 자, 그리고요. IoT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기출인데 미라입니다. 미라이 센서들의 정보를 가지고 센서를 이용해서 그냥 디도스 때리는 거예요. 디도스 때리는 거. 워너크라이라는 건 랜섬웨어죠. 익스플로잇은 뭐예요? 딱 이런 건 알고 있어야죠.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익스플로잇이라고 한다. 제로데이 공격, 패치하기 전에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패치하기 전에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시케어 O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안 운영 체제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 활동이 보안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검사하지만 시스템 성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Secure OS의 핵심은 보안 커널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윈도우나 리눅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얘가 이상한 값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보안 커널로 이걸 감싸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큐리티 커널로, 그럼 여기에서 뭐 어떤 보안 검사 같은 걸 다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 통해서 가죠. 그러면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가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제 넘어가 보면, 원래는 이제 보안 기사에서 엠맵 같은 경우는 그 한 시험에 필기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엠맵이 아니라 포트 스캐닝. 그러니까 엠맵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옵션이 뭐냐? -S 라는 거는 스캐닝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S 라는 건. 그래서 S 대문자 S는 신 스캔을 하겠다. U는 UDP 스캔을 하겠다. 여러분들 아니죠. UDP 하겠다. 그다음 O가 많이 나오죠. 운영 체제를 확인한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근데 실무에서는 별로 다 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V는 뭐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기타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자세히 출력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거 자체는. 자, 그래서 스캐닝을 한 여기 다 설명이 있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경량화된 IoT. 그죠? IoT의 장치들은 도난후 기계 분실을 통해서 정보 유출과 같은 물리적 공격이 가능하다. IoT 장치에 물리적으로 접근을 수행할 수 있는 공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보면 여기 이제 펌웨어 다운로드 공격이라는 말이 있고 지금 부채널 공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단은 펌웨어라는 게 뭡니까? 펌웨어. 펌웨어라는 거는 기계 안에 기계. 그러니까 칩이죠, 칩. 칩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펌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펌웨어 다운로드 공격은 다운그레이드는 뭔가 버전을 낮추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그죠? 버전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점이 포함되어 있는 버전으로 낮춰서 공격한다. 근데 이건 뭐 물리적 접근이나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거 사실 의미가 좀 있는 건데 아마 우리가 그 많이 알 거예요. 로그4j라고, 이 로그4j가 그 자바야의 로그 파일을 기록하는 라이브러리, 그런 자르 파일입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이 log4j라는 게 이거를 이용하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게 공개가 돼서 우리가 다 뭘 했냐? 패치를 했어요. 패치를. 그쵸? 이미 뭐 패치가 안 된 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격하냐면 어떤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그 들어가면요. 일부러 이 패치된 자르 파일을 다시 취약한 log4j로 되돌려놔요. 그러면 이 자르 파일이 바로 적용이 되면서 취약한 버전이 돌아요. 그럼 또 이제 로그4j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다운그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운그레이. 자, 그리고 뭐 입출력 포트 관계였고요. 역공학을 이용한 뭐 버스 프로빙 공격, 뭐 이건 그냥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보면 그 포트 스캐닝 관련된 거죠. 원래 엠맵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핑을 이용해서 핑 스윕 필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그냥 체크해 주세요. 핑 스윕은 IC MP 프로토콜 사용해서 그 핑 프로그램의 내부 정보를 수집한다. 그죠? 요 공격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마이너스 S 스캐닝을 하고 여기 대문자 P 있죠? P? 요 대문자 P가 뭐냐? 저겁니다. 나 핑을 하겠다 이거야. 핑을. 야, 핑을 하겠다. 그러니까 핑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 PS 있죠? 신플래그가 설정된 TCP 패킷을 전송하는 옵션이다. 그죠? 요렇게 알아두십시오. 근데 요런 거는 아무튼 뭐 다음에는 안 나올 거예요. 예, 요거는. 하여튼 요번에는 저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 해킹 침투 테스트를 위한 리눅스 운영체제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보면 칼리 리눅스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게 칼리 리눅스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침투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잠깐만요. 아까 보면 우리가 이제는 뭐 여러가지 이제 대충 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mm-se에 10.0.2.2를 포트 스캐닝 해라. 그러면 S니까 신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윈도우거든요. 제 윈도우의 IP를 그냥 포트 스캐닝 한 거예요. 그럼 100번. 그 다음에 이 포트들이 다 열려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칼리 리눅스. 그 다음에 뭐 백트랙도 있고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페롯 리눅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미고는 관련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저 리눅스 패스워드 요거,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리눅스 패스워드의 필드와 섀도우 파일의 필드는 이제 기본적인 학습 대상이다. 자, 그래서 최근 로그인 정보 뭐 있는데, 뭐 이 로그인 정보가 있나요? 여기 없죠. 예, 그죠? 사용자 계정, 사용자명, 홈디렉터 요거잖아요. 지금 0이니까 나 루트입니다. 그죠?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X라고 적혀 있으면 암호화된 패스워드는 섀도우 파일에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뭡니까? 쉘, 그죠? 쉘, 그 실행할 쉘 이름,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홈디렉토리죠? 홈디렉토리, 그죠? 홈디렉토리 위치. 여기 중간에 요건 아마 도움말일 거예요. 도움말. 예, 요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가볼게요. 자, SSI 인젝션. 우리가 이제 인젝션이라고 하면 뭔가를 어떻게 해요? 그 삽입해 버리는 거예요. 인젝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SSI 인젝션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입력 파라미터 값에 이런 문자를 넣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영어로 document roo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뭐가 표시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웹서버의 기본만 알면 그냥 이 SSI를 몰라도 알아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document root라고 돼 있죠.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거 네이버잖아요. 이 네이버라는 이런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느 컴퓨터 안에 어떤 디렉토리지 않을까요? 그죠? 어느 컴퓨터 안에 어느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잠깐 보면 이건 제가 그냥 테스트용으로 한 건데요. 지금 뭐냐면 XAMPP라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아파치라는 웹서버 있죠? 그 웹서버를 이렇게 띄워요. 그러면 뭐가 뜰지 모르겠지만 처음 띄운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자, 그래서 방화벽에서 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러면 127.0.0.1에 IP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치면 여기 지금 대시보드에서 뭐 이런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컴퓨터에 어느 디렉토리에 있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어딨냐면 XAMPP 같은 경우는 htdocs 여기가 document root입니다. 근데 왜 저쪽으로 갔냐? 이 대시보드 쪽으로 넘어갔죠. 그 이유는 여기에 index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뭐 index.html이나 그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파일 안에 무조건 여기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 how to html 뭐 이런 것들을 인덱스 요걸 것 같네요.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그냥 마우스로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요거를 열린 거죠. 요 그래서 뭐 잘 안 열리네. 요게 아마 요걸 겁니다. 요 모양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document root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document 그래 홈 디렉토리를 본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SSI라고 적혀 있잖아요. I. 자, 우리가 요것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가 있어요. 브라우저.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고, 그 다음에 웹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입력한 입력값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뭔가 실행하고 결과를 주는 거예요. 웹이라는 건. 근데 요 안에 코딩 중에 include라는 함수가 있어요. include.
include라는 건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포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입력값이 요 include 함수 안에 요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include는 요 컴퓨터 어디엔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는 거거든요.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입력값의 파일이 바뀌어버리면, 파일명이 바뀌면 엄한 파일을 읽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배너 파일. 배너 파일이라는 건 광고, 예를 들어서 경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리눅스 시스템 시에 로그인 시에 메시지에 관련된 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MOTD를 알아놔야 돼. MOTD. MOTD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컴퓨터에서, 자, 여기에서 잠깐 한번 봐볼까요? CAT의 ETC에 뭐죠? MOTD. 그럼 뭐 이상한 문자 저 써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윈도우에서 이걸 들어가잖아요. 뭐 푸티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 푸티로 여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죠. 원격으로 들어가려면 원격으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인 SSH를 기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IP 주소를 알아야죠. IP 주소. 여러분들 보안기사 그냥 이론으로 공부해서 자격증만 따는 건요, 삶에 아무 도움 안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ROT 1234. 그러면 여기 요 문자 글자 뜨죠. 그죠? 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MOTD는 로그인할 때, 그죠? 로그인이 성공적 할 때 출력되는 메시지예요. 보통은 저기다 뭘 주냐면 보안 경고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성공되었을 때 출력하는 메시지다. 그건 뭐다? MOTD다. 셀로 접속하기 전에 출력되는 거다. 이슈넷이다. 외워야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로컬 로그인 전에 출력하는 거는 이슈다. 그죠? 요거 외우시는 게 좋아요. 세 개. 예. 이거 지금 필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실기도 준비해야 되니까. 자, 다음에 로깅 도구는 뭐냐? 아, 다음과 같은 로깅 도구. 이미 뭐 시스로그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름이 시스로그잖아요. 리눅스 로깅. 그죠? 시스로그 D다. 그래서 D는 프로그램 이름 앞에 이렇게 D가 붙으면 데몬의 약자죠. 데몬이 뭡니까? 떠있다. 항상 떠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칼리 리눅스에서 버프 스위트. 야, 이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무작위 공격 얘기예요. 지금 무차별 공격을 하는데, 퍼징이라는 말은 그냥, 이 원래는 퍼징은 입력 가능한 모든 조합을 때려 넣는 거예요. 무작위로. 원래는. 근데 그냥, 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무작위 공격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할 때 자동화된 사용자 지정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 특정 툴을 얘기하는 거야. 버프 스위트라는 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비스 아파치 2 스타트 이렇게 띄운단 말이죠. 아이고 뭔가 틀렸나요? 서비스 제가 빨리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DB도 띄우고 MySQL 스타트. 그럼 이제 웹서버가 여기가 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화면이 안 커지죠? 설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네. 됐네요. 그죠? 요거. 갑자기 로그아웃 됐어요. 화면 사이즈 바꾸니까. 자, 다시. 제가 빨리 보여주고 다음 문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오히려 더 늦네. 그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 아파치 2 스타트, 서비스 MySQL 스타트 이렇게 띄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아파치 웹서버는 이 테일이라는 거는 파일의 끝을 보는 명령이에요. 바 밑에 따따따 밑에 바 밑에 로그 밑에 아파치 2 밑에 access.log 여기에 이제 아파치 웹서버의 로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구석탱이 여기 있는 거는 웹서버고, 그쵸? 웹서버고, 그 다음 브라우저를 하나 띄울게요. 브라우저에서 127.0.0.1 dvwa 이런 식으로. 근데 프락시가 이미 걸려있네. 그죠? 요거는 이제, 자, 일단은 기존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드민, 아, 그냥 요거 갖고 해볼까? 요게 이제 어드민하고 패스워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럼 내가 요렇게 엔터를 이렇게 치면 이쪽에 웹서버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요게에서 버프라고 얘기하는 건 요게에다가 버프 스위트 이렇게 띄운단 말이에요. 이게 프록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얘가 데이터를 주고 요렇게 받고 요렇게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웹 프락시라는 건 웹 프락시가 기출 문제입니다. 실기 기출이에요. 이거를 요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요 버프한테 주고 버프가 요렇게 전달하게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있는 놈 이거를 웹 프락시라고 해요. 그럼 바꾸려면 얘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연결하는 놈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매뉴얼 프록시를 써서 8080으로 붙겠다. 그러면 이렇게 닫아요. 그리고 여기 한번 쳐볼게요. 어드민 패스워드인가? 그죠? 패스워드. 뭐 굳이 안 쳐도 되는데, 그죠? 엔터를 치면, 자,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면 여기 프록시에 불이 들어와 있죠. 여기가 이제 날라가 다니는 이제 데이터들인 거죠. 그래서 어드민의 패스워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저 토큰이 있네. 이런 게 뭐냐면 CSRF입니다. 이런 게. 근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막 넣어보고 싶은 거야. 그게 무작위 공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인트로더 이런 데가 있어. 인트로더. 그러면 인트로더 메뉴를 누르고 포지션. 지금 요 두 개가 입력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냥 요 두고 페이로드. 첫 번째 1번. 1번이 아이디죠. 아이디에다가 한번 이거 한번 넣어보고, 그죠?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 뭐 이런 거 한번 막 넣어봐. 그리고 두 번째 이걸 2번으로 딱 바꿉니다. 패스워드에다가 뭐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봐. 물론, 여기 파일에서 파일을 추가해, 로드 버튼 눌러서 이걸 추가해도 돼요. 파일을. 자, 그런 다음에, 야, 인트로더. 지금부터 공격해. 이렇게 치면, 상단에 보면, 이제 얘가 지금 움직이죠? 그죠? 이게 움직이잖아요? 요 숫자 바뀌죠? 그죠? 이렇게 무작위로 패스워드를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무작위 공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묻는 건 뭐냐? 요 메뉴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요 메뉴. 인트로더잖아, 인트로더. 그죠? 이 시험에서 묻는 건.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사실 해본 사람은 정말, 오, 이런 문제도 나와? 웃고 넘어가는데 안 해본 사람은 좀 어렵죠. 그리고 인터셉트는 뭐예요?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잡는 거. 여기에서 여기 프록시에서 여기 이렇게 잡아냈잖아요. 요거를 인터셉트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자, 그리고 이거 버프라는 이제 프로그램인 거고요. 자, 이제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래, 웹 프록시라는 말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방화벽이 나오죠. 시스템 보안에. 다음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자, 방화벽, 스크리닝 라우터, 듀얼 홈, 스크리닝 라우터. 이렇게 세 대 있으면 뭡니까? 스크린이 서브넷. 그죠? 세 개 있는 거. 방화벽이 세 대 있는 거. 자,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이나 해킹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방어하기 위해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의 통로에 설치된대. 중간에 있대요. 중간에.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쪽과 내부 쪽에 패킷 필터링 라우터를 설치하고. 이 말이 뭐예요? 인터넷 쪽에 방화벽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통로. 그죠? 이게 듀얼 홈, 스크린 라우터, 스크린 라우터. 그게 뭐다? 서브넷이다.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쪽에 없어. 하나가. 요게 하나 없어. 그러면 스크린도 호스트다. 그럼 요 중간에 내부망과 외부망 자르는 거. 그걸 듀얼 홈 게이트웨이라고 한다. 그죠? 이거 네트워크 부분 교재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아, 윈도우의 널 세션. 널 세션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포트만 연결하면 그 되는 거예요. 널 세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IPC 달러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포트만 연결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집이거든요. 여기 네트워크에 이런 거 회사에서 클릭하면 내 친구 컴퓨터 이름이 쭉 뜨죠. 우리 직원들. 그거 로그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남의 컴퓨터 이름을 합니까? 그게 바로 널 세션이에요. 그래서 달러, IPC 달러라는 거는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폴더입니다. 그래서 그게 IPC 달러를 사용한다. 널 세션이.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개를 써놨는데요. IPC 달러는 널 세션. 그래서 원격 접속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 어드민이라는 건 윈도우즈 폴더에 접근하는 공유 폴더를 얘기하는 거고, C달러, D달러는 드라이버의 관리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기본 공유죠.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안 쓰고 싶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기본 공유 폴더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오토 쉐어 서버를 0으로 제거한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널 세션을 제거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Restrict Anonymous 요값, 그죠? 요값을 1이나 1을 2로 바꿔야 된대요. 1을, 그죠? 요거 일부러 둔 겁니다. 일부러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실기에 나올 만한 걸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풀이 10회분 보라고 그랬어요. 필기, 그죠? 에, 우리 뭐 필기만 붙고 또 끝날 거 아니잖아요. 자, 버퍼 오버플로우, 힙. 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동적이죠. 동적.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걸 동적 할당이라고 하고, 멜록이나 유라는 함수로 코딩합니다. 그죠? 그래서 C 언어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약자인 멜록을 쓰고, 유는 C++이나 자바에서는 유, 그죠? 유라고 쓰는 거예요. 다 동적 할당입니다. 그게 틀린 것은, 힙 0에 오버플로우를 시켜 특정 코드를 실행하여 공격한다. 힙 오버플로우. 자, 버스에 통해서 전달, 이거 답이 뭐지? 그죠? 버스 중요 정보를 엿보고 가로챈다. 버스를 통해서, 저 버스가 왜 나오죠, 갑자기? 버스라는 거는 CPU와 메모리 사이의 연결 통로를 버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틀리게 하려고 이상한 말을 갖다 준 건지, 그죠? 이거는 아니면 뭐 용어를 모르겠어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메모리 쓰고 힙 영역 하는 거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동적으로 할당된다. 은근히 시험 많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스택. 그죠? 스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시스템 보안을 설명했습니다.